네. 광주합창연합회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2022 제15회 광주합창제. 오늘 사회로 함께하게 된 소프라노 박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광주합창제가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합창단들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연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서에는 광주와 대구가 합창으로 달빛 동맹의 문화 교류를 담아 대구 지역 합창단을 초청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대구에서 광주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께 아름다운 연주를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 합창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각 합창단 단원들도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해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1부와 2부 각 6개 팀으로 나뉘어 1부는 3시에 공연을 했고 2부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광주 합창제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광주 합창 연합회, 광주 합창 연합회를 검색하시면 생동감 있는 공연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주 연합회가 마련한 2022 제15회 광주 합창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더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Thank you.
항상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 인간 로봇트 마징가 빙겨라 빙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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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징가 아징가
네, 이 노래를 아시는 우리 합창단들이죠. 다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소프라노 박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